애기들이네요? 네, 학원. 여기 뭐 치어리딩 애들 학원인가? 뭐 검색해 대전 치어리딩 진짜 떴어요. 근데 대전 성인팀 있구나. 그래서 그 팀의 리더가 원장님이어서 가지고 야 학원 좀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거 물어봐서 가지고 저 그냥 아 네 도와줄게요. 우선 성실하고 그리고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 거기에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치어리딩 관련된 책을 여기 학원에 갖다 놔요. 근데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 이거 빌려가도 돼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인인 처음이었어요. 와. 스트레치 충분히 해야죠. 네, 맞아요. 아니면 다칠 수도 맞아요. 있어요. 어렸을 때 뭐 체조나 뭐 이런 건 안 하셨어요? 저 안 했어요. 그냥 근데 춤만 췄어요. 오, 애기들. 네, 애기들. 네, 가르쳐서 가지고. 왜 미국에서는 정말 인싸들이 하는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네, 학교에서도 보면 제일 잘 나가는 여자아이들이 하는. 맞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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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요. 자, 이 수업도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보니까. 하나, 둘. 어차피 이미 됐잖아. 야, 가르칠 때는 카리스마 선생님이. 그런가 봐. 그러니까. 누르지 말고, 거기 누르지 말고. 너 그냥 내려. 안 내리면 내가 누를게. 수업 스턴트 수업이긴 한데 선수반 수업이어서 여기는 뭐 애기들은 뭐 대회 같은 거 집중하고 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할 거야. 애들 진짜 열심히 한다. 와, 열정이 있어, 열정이. 본인 좋아하지 않으면 못 돼요. 그치, 그치. 아이고 힘들어. 이제는 친구 맞춰보고 해. 원래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해요? 네. 네. 힘들게 해요. 원래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조직가네. 푸시업도 10개씩 하고. 그래서 오늘 덜 하는 거예요? 네. 네. 차량이어서 감사합니다. 귀여워. 오늘 많이 봐줬다 이거구나. 감사합니다. 애들 성격이 너무 맑다. 애기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와. 힘주고. 힘주고. 물기고. 힘주고. 야. 엉덩이 앞에 다 잡아. 어머, 저기 여자애들끼리도 저게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우와, 안 다치네. 주호야, 주호야. 이거 할 때 엉덩이. 이거 이렇게 해서 가지고 언니 다 올라야 돼. 위로, 위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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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시려다가 아이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 뭐 재미있긴 했네. 흥분하지 말고. 와우. 레벨이 너무 높아. 저게 친구들을 100%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친구 사이가 되게 좋아지겠다. 네. 취업 사이트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 찾아야 돼서 아직. 저도 솔직히 계속 하고 싶어요. 근데 비자 때문에 그거 좀 그럴 거고 만약에 비자가 문제가 없으면 저 당연히 계속 하죠. 왜냐면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 이제 학원에 정직원이 몇 명 이상이고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학원에서 그 조건을 맞추기에는 쉽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해결하지 못한 비자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죠. 아쉬웠죠, 되게. 근데 지금 좀 안타까운 게 그 대전 말고도 뭐 이렇게 치어리딩 하는 큰 학원들이 좀 있을 텐데 그거 좀 찾아보면 안 될까요? 왜냐면 비자 때문에 그 몇 명 한국인 직원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회사이나 아니면 다른 데 그냥 비자 줄 수 있는 회사 이런 거 가야 일반지. 돼요. 근데 마르쉐 카드 뭐 학교 선생님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네,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한국에 더 좋아서 가지고 그쵸? 아니, 치어리딩을 못 하더라도 사실 6개월만 있다 가려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냥 6개월 네. 어학당 동안 거기 네. 친구를 다 만나잖아요. 친구 다 너무 좋아서 가지고 네. 저한테서 착해주고 잘해주니까.